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달 기업 공개를 하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장비주로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셀 메이커들도 약간 이제 선전하면서 소재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재미가 없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장비주 쪽도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상장 차익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투자를 더 할 것이다. 어제 발표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3, 4년 뒤면은 거의 지금 캐파보다 한 두 배는 더 늘릴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에 따른 수혜는 장비주일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장비주의 강세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눈길이 가는 회사가 하나기술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형이라든가 각형, 이 파우치형 모두 모든 종류의 2차 전지 쪽에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고요. 게다가 특히 극판 공정 같은 경우는 장비 중에서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쪽에 풀라인 장비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고요. 또 이 회사의 강점은 국내 3사에 모두 납품한다라는 강점이죠. 그런 국내 장비사 중에 유일하게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흐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또 지위도 괜찮은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폐배터리 관련된 쪽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쪽이 올해부터 환경공단 관할한 4개의 권역별의 반납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제 회수 쪽으로 하고 이제 회수한 이후에 이를 또 처리하는 쪽에 대한 부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폐배터리 관련주까지도 연결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한 2020년도부터 실적이 부진했다가 그만큼 투자가 좀 정체됐던 부분들을 반영하다가 한 작년 3분기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 사이에 좀 올랐네요. 근데 한 5만 6천 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6만 5천 원대, 손절가는 5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장비 업체 하나 기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OLED TV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관련주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뭐 OLED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올해는 뭐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OLED가 이제 두 가지에 많이 쓰이는데요. 대형 테레비,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테레비에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패널 문제가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OLED TV가 한 650만 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는 또 이거보다 더 한 23% 늦는 이제 800만 대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OLED 관련돼서도 올해 내내 이제 관심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소형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모바일에서 대부분 이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데로 지금 사용처가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그 회사에서 OLED 관련된 이제 그 생산 설비를 최근에 이제 증설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그런 뭐 수혜가 뭐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QD OLED를 아마 1분기 내에 아마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장비나 부품 업체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그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파인텍을 갖고 나왔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부품이나 이제 장비를 하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터치 관련된 시스템에 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 실적도 뭐 비교적 좋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는 이제 그 베트남 공장이 셧다운되는 문제 때문에 잠깐 이제 매출은 좀 줄어들긴 했었지만 뭐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관련 기술 중에 이제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이제 본딩 장비를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뭐 폴더블 폰이 계속 판매가 호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밴딩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OLED 관련돼서 수요처가 확대된다라는 것도 상당한 강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신사업 부분입니다. 신사업이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었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장비에 대한 매출을 좀 증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SDI의 롤링 후공정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을 이제 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관련된 뭐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 메타버스 차세대 이제 메타버스 이제 기술이라고 불리는 홀로그램 관련된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디스플레이에서 뭐 디스플레이보다 그 좀 더 확장적인 그런 이제 사업 영역으로 뭐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계속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데 1,700원 뭐 그 내외에서 뭐 매수하시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2,000원, 손절은 1,400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일리드 관련주 파인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